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씨를 수도권에서 7년간 부양했다며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사례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B씨. 이후 A씨의 딸이자 B씨의 모친인 C씨도 A씨를 3년간 부양한 것처럼 조작해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남편과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주소지만 수도권으로 위장 전입시켜 딸과 손녀가 당첨받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모두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 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같이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별도 세대를 가장한 부정청약도 6건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은 뒤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게 해주는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최근에 분양시장이 침체돼 미분양, 미계약이 늘면서 증가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가 내려질 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